안녕하세요, 복덩이 여러분. 어저께 이어서, 아니 어저께가 아니라 지난번 먼저 번 주 이어서 오늘 정지선 셰프가 또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TMM이 오너 셰프 정지선 셰프입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요리 명칭. 네, 오늘의 메뉴는 마늘 등갈비 튀김입니다. 마늘 등갈비 튀김입니다. 아, 이쁘게 튀겨졌어요. 등갈비를 준비했는데요. 등갈비 다 잘라 왔네요. 아니, 다... 요즘에 뭐 정육점에서 다 잘라 달면 잘라 주죠. 네, 네. 사실 이게 뜯어 먹는 맛이 있죠. 등갈비. 그쵸. 오늘 제가 도마를 쓸 일이 없습니다. 아, 도마 쓸 일 없어요? 네. 도마 없다는 건 칼질할 일이 없다는 거죠? 네. 등갈비 이게 몇 개지? 두 개인가? 한 짝. 한 짝이요? 응. 오, 한 짝이 꽤 많네. 한 짝이 12쪽인가? 어? 안 세봤어요. 아이, 그렇게. 핏물 빼주시고 얘를 먼저 밑간. 여기 이제 계란. 네. 하나를 넣고 를 이렇게 양념해줘요. 먼저 계란으로 반죽을. 네. 얘에게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먹게끔 이렇게 양념을 좀 해줍니다. 양념이 들어갑니다. 양념은 굴소스. 술 있으시면 쓰면 되는데 이거 소금주거든요. 정종이나 뭐 그런 거 써도 관계는 없어요. 네. 이거 한 번. 넣고. 약간 흘리듯이 두 숟갈. 이렇게 한 번만. 네, 한번 설탕 하나. 넣고. 그리고 또 쭈물딱 쭈물딱. 이 굴소스하고 설탕이 들어갔을 때는 튀김하실 때 이제 주의하실 게 너무 센 온도에 확 튀기시면 빨리 타요. 당분이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조물딱, 조물딱.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간생강. 생강. 아, 이제 냄새 잡아주기고. 네. 요거는 대파를 제가 갈아왔어요. 아, 대파를 완전히 갈아온 거예요? 네. 한 번. 대파 간 거 많이 들어가요? 네. 두 번. 두 번. 마늘. 오, 많이 들어가요. 역시 마늘. 오, 수북히 두 숟갈? 세 숟갈? 야. 네 번. 이거 등갈비에 비해서 마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. 이런 건 처음 보네. 비율이 어마어마합니다. 오. 네. 이게 수북히 네 숟갈. 크게 마늘 등갈비라서. 그렇죠. 네. 마늘 등갈비. 이렇게 4시간 정도 놔둬요. 아, 4시간 정도 약간 4시간 숙성시켜서. 맞아요. 그럼 이제... 간이 더 깊숙해져요. 네. 이거 그건 무슨 가루예요? 감자 전분. 감자 전분 수북히 한 숟갈. 수북히 두 숟갈. 세 숟갈, 네 숟갈, 엄청 수북히 네 숟갈 들어갔어요. 이거 뭐 찹쌀 가루, 수북히 두 개, 네. 찹쌀에 수북히 두 개, 전문 가루가 수북히 네 개입니다. 네. 근데 이게 네,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기름 한 번만 넣겠습니다. 기름 한 큰술. 네. 해서 튀기겠습니다. 네. 집에서는 에어프라이기로 해도 해봤어요. 아, 에어프라이기. 네, 기름 좀 이렇게 위에다 뿌려가지고 저 160도에서 20분 했어요. 160도에서 20분? 네, 20분 두 번. 네? 20분 두 번? 네. 그럼 합이 40분? 네. 처음부터 40분이라고. 처음부터 40분이요 해놓고 중간에 한번 뒤집어 주세요. 그러면 죄송합니다. 금방 이해하는데. 넣어보겠습니다. 네? 지금 아재랭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. 아, 좋아요. 기름이 이거는 세게 튀기면 속이 안 익으니까 은은하게 튀기면서 서서히 익히면서. 아, 이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갈비재듯이 해놓고 이렇게 냉동 보관하셔도 돼요. 그래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냥 바로 조리해서 드셔도 돼요. 이거는 될 수 한 번 튀겼다가 빼고 또 튀기는 것도 좋아요. 네. 매장에 있는 메뉴죠, 그럼? 네.
매장에 가서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매장에선 그 마늘가루, 빵가루 튀긴 거 쫙 해서 그 위에 올려주죠. 네, 맞아요. 빵가루랑 새우, 보리새우. 보리새우. 아, 안에 보리새우도 있죠? 네. 어떤 분들 만드는 거 보니까 한번 삶아서 뒤쳐서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육즙이라든가 그런 게 빠져서 감칠맛이 많이 죽어요. 얘를 이쁘게. 아, 이쁘게 튀겨졌어요. 이거 이래 오늘 어떻게 나와요? 응? 마늘 등갈비 튀김. 네. 예. 아, 그냥 뭐 딱 봐도 먹음직스럽네요. 그냥 등갈비야 뭐 그냥 튀겨도 맛있는데 안에다 다양하게 또 양념을 했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우, 야, 정말 이 안에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. 어. 맛있어요. 정말 맛있어요. 아, 부드럽네. 제가 위에다가 살짝 뿌려 먹을 수 있는 그 조염가루가 있어서 조염가루 제가 진짜 만든 건데 이런 조염가루를 사실 중화권에 가면 많이 뿌려 먹죠. 맞아요. 맞는 가루라고 해서 비율 살짝 알려드릴까요? 괜찮아요? 맛있어요. 이거는 소금 1 소금 1 치킨 파우더 2 치킨 파우더 2 네, 그리고 설탕이랑 미원이랑 산초가루가 전부 다 하나하나예요. 맛있는 건 다 들어가 있네요. 네, 조미료, 치킨 파우더, 설탕, 맛이 없을 수 없네요. 그래서 맞는 가루. 아, 맛있어. 그거 뿌려 먹으니까 느끼한 맛도 좀 잡아주고 계속 들어가네요. 맛있습니다. 여러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.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홍대 텐미미. 네, 홍대 텐미미. 네, 한번 들려보시면 다양한 메뉴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나오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은 복종원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동이 여러분.